지난해부터 제부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온 화성시가 지역 발전 부작용으로 임대료 상승 등 원주민이 내몰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상생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그 첫걸음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 특히 제부도 전체 식품 접객업소 52개소와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제부도 공공인프라 및 환경개선사업과 홍보활동 등으로 상권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했으며, 업소에서는 호객행위를 피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상생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생이나 시설 완비 또 부대 뭐 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는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근본 문제를 화성시와 우리 주민과 또 상인과 건물주가 마음을 합쳐서 보다 친절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상생협약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협약 표준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건물주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한편 제부도에는 요트와 보트 300척이 한 번에 정박할 수 있는 제부 마리나와 메바위 광장, 조망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